한때는 길거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던 공중전화. 이제는 공중전화를 찾는 것도, 공중전화를 찾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도 모두 어려운 일이 됐습니다. 급하게 전화할 때요. 이럴 때 이제 필요하고 또 바쁘지 않고 그러면 또 그거 이용할 때가 있고 그랬어요. 공중전화가 가장 많았던 지난 1999년. 전국에 설치된 공중전화는 15만 3,105대. 지난해에는 7만 3천여 대로 줄었습니다. 서울에서도 1999년 4만여 대였지만 지난해에는 1만 3천여 대로 15년 사이 4분의 1로 역시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수요가 줄어든 공중전화 부스가 시민들을 위해 다양하게 변신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쫓아오거나 위협을 느낄 때 공중전화 부스에 설치된 안전지대로 들어가 버튼을 누르면 밖에선 문을 열 수 없고 경고등이 울립니다. 이와 동시에 바깥에 설치된 CCTV로 용의자의 얼굴이 찍히고 안에서는 112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밤에 위험할 때 내 일로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게 터치만 하면은 네, 벨이 울리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공중전화 부스에 심장 제세동기가 설치돼 위급 상황에 시민들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은행 ATM기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공중전화 멀티부스는 전국에 1,481대, 서울에 285대가 설치됐습니다. 기존 통화 서비스의 제공에만 국한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통신, 금융, 자동 심장 충격기가 결합된 멀티 공중전화 부스를 설치하였고, 이 밖에도 한 자치구는 지난 2012년 지하철역 광장에 공중전화 박스를 개조한 작은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150여 권의 책이 비치돼 한 달에 200명의 시민이 찾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필요성이 줄어든 공중전화 부스. 다양한 용도로 시민들을 다시 돕고 있습니다. TBS 김정화입니다.